자, 이번 집은 바로 시청자 리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리리님께서 집에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리리님께서 또 오늘 신청을 해주셨고, 여기를 한번 볼 텐데, 자주 봐요, 우리 여기에서. 자,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사인님, 여기는 지금 어떤가요? 오, 되게 좋아요. 어허, 귀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여기는. 오호, 다행이다. 일단 없네요. 일단 없으니까 다른 데도 보러 가용. 여기는 화장실이요. 아, 딱 화장실이 깔끔하니 좋네요. 나도 오늘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아, 근데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좀 만족감이 높아요, 생각보다. 아,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만족감이 높아요. 여기는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 여기 문 뒤에 한 번만 볼까요? 아, 문 화장실 여기. 네, 거기서 위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눈 감고 약간 퉁퉁 부은 얼굴이 저 천장에 이제 머리 뒤통수를 대고 이렇게 얼굴만 딱 내려와 있기는 한데 뭐 29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있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집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부엌인 거겠죠? 네네. 근데 저희 집이 조금 이제 거치면 높아가지고. 우와, 뭔가 분위기가 좋네요. 네. 안녕, 천사야. 천사 안녕. 여기가 이제 사무실 겸 공부방을 지었거든요. 일단은 저쪽 부엌 쪽에도 없는 거죠, 화사이님? 아우, 부엌도 큰일 납니다. 다행이다, 일단은. 여기가 복층형 오피스텔 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방 같은데 여기는 어때요, 화사이님? 여기?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없습니다. 오. 아, 제가 보고 봤거든요. 오. 지금 혼자 있죠? 네, 저 혼자 살아요. 뭐지? 나 방금 남자 소리 귀에 꽂혔는데. 저 아니고? 돌비님 아니고. 저예요. 아이고, 아, 아이고, 진짜 이게. 돌비님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연가 소리랑 제목 소리랑 좀 구분을 못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어떤 목소리로 들렸나요? 혹시 소리 지르진 않나요? 아니요, 되게 조용하게 저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몰라. 요거 한번 돌비님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이게 뭐 제가 못 들었으니까 녹음이 안돼 있을 텐데. 아하.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요. 여기 안쪽에 이제 이렇게. 아, 사무실 겸.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삼방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분홍색이야. 다 아기자기하긴 하다. 뭐가? 너무 귀엽다. 저 아래 인형은 뭐예요? 아, 네, 강아지 있는데 저 사진. 아, 꼭 뭔가 나 홀로 숨바꼭질할 때 그런 인형 같아서 놀랬네. 여기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비염 있으세요, 리리님? 네, 엄청 심해요, 좀 아, 많이요. 이게 비올때 되니까 아까 저도 비염도 져가지고 막 눈이 매워가지고. 네, 저도 재채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까도. 예, 비가 오니까. 일단 여기도 별 거는 없는데, 네네. 또 보여주실 공간이 있으실 거고, 네. 위로 2층에, 올라가네요.
네, 여기가 이제 침실, 제 침실이요. 여기가 천장이 좀 낮게 되어 있겠죠? 네, 앉아서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조명을 그냥 제가. 아늑하다. 뭐, 오늘의 집 이런 데 나오는 데 같다. 아, 맞다. 네, 여기. 네, 여기. 냉장고 있고. 아, 잠깐만. 나 지금 뭐가 자꾸 돌비님 혹시 줄 없이 번지 점프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죽잖아요. 그거 소리 혹시 못 들어봤죠? 예. 그게 엄청 큰 수박이 퍽석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근데 나 지금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여기서요? 네. 아, 나 뭔가 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 사람 떨어지는 소리? 응. 이집 안에서 들리는 건가요? 밖에서 들리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영가 소리인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그거 거실 있는 데서. 아, 애기 옷 걸려 있는 데서. 아, 네네네. 그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천사 들리는 저 장소에서 들었는데, 지금 뭐가 반복이 되냐면요.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돼요, 나 지금. 오. 아,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 집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영가가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리리님 몰라요, 혹시? 그러니까 위층에 여기 복층이다 보니까 막 쿵쿵거리는 소리는 자주 들리는데 그냥 그거 말고는 막 가끔 비명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한번 신고한 적도 있었고.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러고. 예, 네, 그런 현상들이랑 막 갑자기 불이 켜진다든지 막 이제 막 제가 잠을 잘못 자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네. 리리님 혹시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이제 제 친한 이제 오빠가 이제 봉지 쓰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약간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화선이님. 혹시 너무 달라. 서서 마셔갖고 쿵한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내가 그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의 소리를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삼촌이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다리를 엄청 크게 부상을 당하셨거든요. 최근에요. 네, 한 3달 전에. 네, 그런 건한번 있었는데 아직은 잘 이제 재활 중이셔가지고. 아야, 그거는 아, 절대 그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 응. 지금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로 떨어지고 그 소리가 엄청나게 빡 하면서 그 소리가 쿵 한단 말이죠. 그 소리가 났다는 건데, 지금. 쿵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보면은 이게 빡!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팍 퍼져가지고 엄청 큰 소리가 하여튼 나요. 타이어 터지는 아, 소리가 좀 예. 크게. 근데 지금 그 소리가 계속 나면서, 이렇게 계속 들린다니까요. 근데 왜 모습이 안 보일까요? 좀 이렇게 높아가지고. 모습이 왜안 보일까? 이유가 뭘까? 봐봐. 여기만 비추면 그런 소리가 나요? 아까 화장실 볼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 소리가. 야, 그거 말고는, 그 소리 말고는 아까 화장실에 그 엎드려 있던 개 말고는 없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돌비님 그거 내가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귀신들이 계속 옆에서 그런 소리를 주파수로 같이 맞춰서 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노이로제 같은 불면증이 생겨요. 어허.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집 들어오고 나서 혹시 불면증 같은 게 생겼나요? 안 그래도 내일 병원 가서 수면제 약 처방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주 먹었었고, 끊었다가 지금 다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요. 근데 이제 아까 잠을 못 잔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응응. 그럼 일단은 내려가 볼까요, 리리님?
소름 끼친다. 왜요? 내가 진짜 소름이 잘 안 끼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말 거의 안 하지. 아,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건. 진짜. 도비님, 네팔 볼래요? 닭살 돋았나? 아니, 돋았겠죠, 믿어요. 예.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소리가 너무 크게, 너무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아니, 근데 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지? 이 동네에 있는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창문 쪽으로 왔다가 이제 돌아서서 가다가 그 왔다가 소리를 들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건물에 조금 원래 살았던 영가가 아닌가? 일단은 지금 리리님도 여기 이제 허락을 받고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집주인분에게 뭐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었었죠? 혹시나. 네, 뭐 다른 건 들은 건 없었었고, 근데 좀 새 집인데 막 벽이 막 울고 막 좀 그냥 좀 무서운 기운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신청을 했었죠. 네. 그러면 화사이님 여기는 그냥 뭔가 지금 비방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 정도면? 근데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지금. 리리님 여기 계약 기간 많이 남았어요? 저는 무한계약이라고 그냥 집주인 아저씨랑 많이 친해가지고 부모님이랑도 한 만큼 살다가 그냥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단 이 집 이렇게 꾸며놓고 지금 되게 집 자체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 부분만 없으면. 네네, 아무래도 네. 그럼 우리 멍멍이 천사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돌비님이 혼숨할 때 쓰는 인형처럼 생겼다 하는 거 있죠? 아. 아니, 저 조그만한 게 먹을 때는 막, 막 이렇게, 와, 강력하게 먹네. 조그만해가지고. 이야, 조그만한 녀석이. 안 돼, 이제 너네 거 아니야, 그거. 아이고. 애교 부리지 마. 이걸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있잖아요. 내일 낮에 밝을 때, 네. 그, 지금 주무시는 거, 2층? 네. 거기에서 한번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그거를 다시 주워서 바깥에 창문으로 사람들 안 지나갈 때 훅 하고 떨어뜨려 주실래요? 아, 네네네. 떨어뜨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 있잖아요. 뭐. 네네. 2, 3층 되는 높이가 있는 한 아니면 그런 다리 같은 곳 고가다리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네. 데로 갔다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떨어뜨려 버리세요. 아 네네. 떨어뜨려서 그럼, 이동시키는 건가? 그쵸. 야 일단 이 집에서 너 계속 괴롭히지 말고 이 집에서 일단 나가. 너 여기서 떨어졌을 거니까 여기서 한번 떨어져. 그리고 이제 고가다리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차 있는 대로 던지면 큰일 납니다. 물간 바로 앞에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에에. 물간데 거기는 괜찮나요? 아 완전 좋죠. 아, 네네. 이제 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서 이렇게 휘자 해가지고 가시면 소리가 엄청 큰데 네. 물에서 가시면 그래도 좀 소리가 덜 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이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던 장소를 찾아가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그런 짓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저 내가 봤을 때 저건 나쁜 놈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이 집에 살면서 조금 속이 편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거 토끼랑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이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많이 했는데 커튼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렇게. 어? 막 하선이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막 떨어져라 막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커튼이 팍 떨어졌어요 지금요. 아니 잠깐만 커튼이 어떻게 떨어져? 아 그러니까요 지금 커튼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까. 오 잠깐만. 저도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씨 이랬거든요. 어, 바로 보여주시지? 보여드렸어요. 한번 네 비춰드렸어요. 아니 잠깐만 커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이게 약간 이제 여기 못질을 잘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안 떨어지게.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잘 있다가 강아지 당황하셨다. 안겨가지고 지금 아니 저 커튼 한번 봐보세요. 저게 위에 그 레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게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런 걸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잡아 당겨도 안 떨어지게끔. 근데 지금 갑자기 계속 떨어뜨려 하는데 떨어졌어요. 커튼. 너 임마 곧 그렇게 될 거야 임마 이 씨야. 아니 있어요 진짜 귀신이 저기? 화소연님? 아니요 지금 모습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연이겠죠? 제가 사실 얘기를 할 때는 화면을 안 보고 저 먼산 보고 얘기합니다. 에어컨 보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갑자기 타이밍이 떨어져라 하니까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 좀 무섭네 이거는. 지금 리리님 많이 무섭죠? 아 강아지가 많이 떨고 있어요. 진짜요? 네 강아지가 막 가끔 이렇게 자주 안겨서 막 떨어요. 엄청 심하게. 왜 그러지? 갑자기? 네네 갑자기 이제 안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겨서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여기가 떤다 네 엄청 심하게 떨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 아니면은 지금 2층에서 한번 떨자 볼래요? 이거요? 네 잠깐만 아리 잠깐만 아이고 이쁘니 엄마 아이고 아파 엄마 아빠 오케이 고마워 너무 귀엽다. 네 대화해야 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아기가 많이 좋아할 거예요. 아기가 저거 다시 잡을까요? 네.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세요. 저 애기가 네. 진짜 보기보다 맹수네. 네, 많이 활발해요. 맹수예요. 아루? 너무 무섭다. 아루? 까까? 저? 까까? 까까? 까까 싫어? 요, 까까를 마다하다니? 오, 됐다. 네. 까까 안 주고 빨리 그거네. 건강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저기 기운 묻었다.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어떤 거? 그 커튼 한번 묶어줄 수 있어요? 아 여기요? 아니요 그 떨어진 커튼. 아 이거요? 이렇게요? 네. 네. 아니 그 손으로 계속 잡고 있으면 발 아프지 집게, 않을까요? 집게나 이런 걸로? 아, 내려놓고 해갖고 인형을 저기에다가 잠깐 태운다. 네, 방울 애기들 이렇게 따로따로 아, 만약에 이거 움직이면 소리 나겠네. 거꾸로 해주실래요? 아, 네, 거꾸로. 원래 이거는 혹시나 저시나 못 되나 안 잡는 되나? 거지. 예. 네. 해가지고 카메라 거기 보게끔 고정해 놓고 네. 벽에다 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카메라를요? 카메라요? 예. 네. 삼각대, 잠시만요. 아, 있으면 좋아요, 예. 아, 언니, 나이스. 이거는 조금 낮은 삼각대고, 작은 큰거 있어요. 언니, 최고, 언니, 최고.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돼버리면 리리님 이 집에서 못잘 텐데. 근데 그 정도면, 이게 만일에 진짜로, 어떻게, 저 양반이 근들이가 떨어지고 하면은 확실히 실린다는 소리입니다. 아,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저 아래쪽 정면으로 볼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쳐가지고 그러면, 아, 책상. 우와! 최신식이다. 불을 꺼야 될까요, 화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불 꺼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저 뒤에 있는 조명으로 조금 은은하게 보이죠, 이쪽이. 불 꺼도. 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최대한 가만히 좋아요. 두세요. 예. 딱이다. 저 코트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팍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보죠, 그냥. 감 볼게요. 네. 무서워. 휘파람 불어주세요, 화성이님.
아, 소리 진짜 크게 들린다. 미친다, 진짜. 지금요? 어머, 나 이런 공포감 진짜 간만입니다, 도비님. 뭐야? 에어컨 같은 거 혹시 틀어놓으셨어요? 네. 끄세요. 끄면 돌려나? 잠깐만요. 타긴 타거든요, 지금 저거. 지금 저 커튼에 탁긴 탔거든요. 예. 패시 조금만 흔들어봐봐. 빨리. 빨리 흔들 해봐요. 아, 너무 긴장된다. 나 손 땀난다, 지금. 힘좀 써봐요. 리리님도 보고 계세요. 네. 카메라 말고 직접 보고 계세요. 아, 네네. 리리님 지금 핸드폰 네 배터리 얼마나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풀충전 해가지고요. 네. 아, 좋아요. 한 5분 정도만 있을까? 어머, 쟤 지금 타잔놀이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오호호호. 근데 내가 지금 얼굴 봤어. 얼굴 봤는데 예. 지금 저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오른쪽 구석에 지금 저 싱크대 쪽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가 훅 하고 나오기는 한다. 숨어 있다가. 네. 강아지도 반응 한 번만 봐주세요. 강아지 막 앵앵거리고 있어요. 품에서. 어딜 보고요? 저기 앞쪽 보고 있어요, 지금. 저기 현관문 쪽? 네, 저랑 같은 방향 쪽 지금. 그렇지. 힘내봐요, 힘내봐요. 조금만 더힘 실으면 될것 같은데. 자, 리리님. 네. 지금 커튼 밑에다가 손바닥 한번 안 닿게 해가지고 손바닥 한 번만 펼쳐보고 있어 볼래요? 네, 오른쪽으로. 예. 네. 마스크 쓰고 계시죠? 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건드리셨어요, 방금? 네, 살짝. 아. 건드리지 말고, 한 5cm 정도 띄어서 손바닥 한번 싹 대보고 있어 보세요. 아이씨, 저거 지금 타 있단 말이에요, 돌핀님. 커튼 흔들려요. 안 만졌는데도요? 네, 미세하게 흔들려요, 지금. 바람인가? 바람이 불게 없잖아. 바람 불 바람이 게 불게 없잖아요. 없잖아. 아, 가끔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 현관문 이렇게 바람 하면 다크다크 소리 있잖아요. 그게 바람이 없어도 막 그래요, 가끔요. 바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인형, 지금, 담아놓은 거, 인형 그 자리에서 한번 탁 떨어뜨려 보실래요? 머리 아래쪽으로 해갖고. 강아지. 하고, 카메라, 아, 커튼 가만히 있어지면 손 밑으로 한 번만 싹 해봅시다. 숨 막힌다, 이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 안 돼. 조금 전에, 안 돼 할 때, 네. 카메라 안 만졌죠? 네, 강아지가 그냥 인형 갖고 놀라 그래가지고 그거 제지한 그죠? 거예요. 네. 이랬는데 현관불 탁 켜지면은.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근데 지금 손바닥 펼치고 계십니까? 아, 아니요. 손바닥 펼쳐보세요. 네. 근데 손바닥을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의 주파수를 다 맞춰 놓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주파수를 대충 맞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마십니까? 왜 손이 왔다 갔다 그래요? 손 대라는데 팔이 저려가지고. 아씨, 연관은 탔는데, 아우 진짜. 제 예상으로는 방송 꺼지면은 저기 툭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원래 리얼이긴 해. 예. 방송 끄는 순간 푹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 근데 지금 저기 오브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아, 참. 친구네서 잘래요. 불 킵시다. 네. 에이, 뭐 저거 남자가 저거 힘도 없는 게. 아, 아쉽다. 인형. 일단은, 저희가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쉽진 네네. 않네요, 여러분들. 인형 한살 때리 뽑으소. 때려요? 예. 네. 빼기! 그렇게 똑같아. 아, 선배님, 하고.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거 리리님 인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뭐 나빠질 거나 없을 것 같고, 이제 화사연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이게네 뭐 무시해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 처리해도 될 놈인 것 같습니다. 네, 아야. 요거 내일 다리에 네 버리고 오겠습니다. 꼭 위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네. 여기 2층에서 또 밑에 층으로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갖고 가서 떨어뜨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쨌든 커튼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그 귀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하나의 도발이기는 한데 별로 바보 같은 놈이네요. 에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바보야. 아니.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아, 네, 이 바보 같은 놈아.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리리님도 되게 늦게까지 또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여기서 주무실 때뭐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리리님? 네, 그냥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거랑 막 이렇게 뭐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거나 막 그런 거는 다 아까 그 귀신 때문인 건가요? 아마 저 구석에 오른쪽 밑에서 올라오던 걔네들인 것 같은데, 네네. 갑자기 그냥 집 안에서 소리가 난다 하면은, 네. 꺼져! 하고 욕해주세요. 뭐, 아, 네네. 예쁘고 아름다운 욕들 많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죠? 안 되면은 돌비님한테 욕 녹음 좀 해달라고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리리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화선이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너도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아쉽게도 여러분들,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우연일진 모르겠지만, 떨어진다 할때 커튼이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뭐 우연일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 일단은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 쉽진 않네요, 모든 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선이님이랑 연락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화선이님. 아이, 너무 아까웠어. 아, 이거 또 우리 집에 한 1주년 기념으로 또 레전드 하나 나오나 했더니, 그죠? 아이고, 역사를 새로 쓰지를 못했네. 다음 주까지 7월달이긴 해.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시도해봐요. 아, 뭐, 이번 달까지는, 이제 1주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번 달 안에 뭔가 또 일어나기를 한번 봐야죠.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그 커튼이 흔들리셨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을 건드려가지고 흔들렸던 거 말고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가까이서 보시니까 흔들리긴 했다라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확확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끄는 순간 푹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